자, 엎드린 상태에서 먼저 팔을 다시 위로 쭉 뻗어요. 자, 이 상태에서 팔다리를 전부 다 듭니다. 들어서 헤어링 들어가죠. 그렇죠. 다시 모아요. 아, 그걸 또 벌려요? 다시, 그렇죠. 앞으로 쭉 나가고 파워글라인 다시 모아요. 특전사. 그렇죠. 다시 벌리고 다시 모으고 자 이렇게 세 번을 하면 잠깐 쉽니다. 쉬는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가요. 어머. 그렇죠. 다시 그렇죠. 세 번 갔다가요. 다시 오고요. 다시 헤엄을 쳐요. 여기가 푸른 바다라고 생각하고 자 옆에 미역도 있고요. 자 조개도 있고요. 자 구경을 해요. 자 편안하게 구경을 하면서 바닷속을 헤엄치다가 내려오는 운동법입니다. 자 한번 해볼게요. 자 선생님 와 시험을 할게요. 예, 아니 오경수 씨 먼저. 네, 아니 제가 아, 이거 혼자 시켜야겠네요. 아니요 두 분이 하셔도 충분해요. 예, 예, 네. 두 분이 아 짰네요. 네, 두 분이 뭐 그렇게 길지 않으셔서 괜찮아요. 자, 자 한번 팔다리를 다 들어 올릴게요. 자, 머리도 충전 해보세요. 말았어, 말았어. 그렇죠. 자, 오픈할게요. 어쩌면 헛되다고 해주세요. 진짜 나이 계신 것 같아요. 아, 좋아. 오경 잠깐만, 진짜 알고 계세요. 잠깐만. 잠깐만. 하늘을 날씨는 것 같아요. 여기 너무 아파. 정경수 씨는 날고 계세요. 정경수 씨는 쿠션이 좋아서 괜찮으신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아파 이게. 네. 자, 오, 진짜 힘든데? 힘들죠. 이게 딱 바깥으로 허리를 신전시키면서 등줄기에 있는 이 스파이널 머슬이라고 하는 척추 근육을요 다 긴장시켜줄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운동이에요. 안 아파요? 아니 여기 다 결려 지금. 네, 이게 아니 배가 나서 그런지 빠클이 여기 안 걸리나 봐요. 아니 너무 이렇게 뒤뚱뒤뚱해요. 배가 뒤뚱뒤뚱 이렇게. 와 근데 이게 와 네. 장난 아니네요. 이게 골다공증 환자한테도 그럼요. 좋지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도 연습하시면 굉장히 좋은 운동법이에요. 자, 헤엄을 치세요. 그렇죠. 쭉 나갈게요. 우와. 다시 쭉 가세요. 뭐라, 여기? 그렇죠. 여기 미역이 어딨어. 그렇죠. 아, 이게 무슨 바다야? 난 구름밖에 안 보여, 구름. 그렇죠. 나, 저 카메라 감독이 웃고 계시네. 쭉, 그렇죠. 자, 쭉 나가세요. 와, 장난 아니야. 그렇죠. 와. 내리고요. 그렇죠. 아, 이거. 아니, 배가 보통 단단한 배가 아니야. 아니, 이렇게 중심이 왔다 갔다 하면서. 저도 이런 배는 처음 봤어요.